찜질입니다. 따뜻한 미온수에 생강가루를 풀고 수건을 적셔내 찜질하려는 부위 위에 올려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여보, 팔! 여기! 생강가루를 이용한 시메란 주부의 두 번째 찜질법! 이번엔 생강가루와 함께 밀가루를 준비해 주세요. 아, 시원하다. 대략 1:1의 비율로 약간 되직하게 반죽해 주면 돼요. 그 생강이 온열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육통이 있거나 이제 관절통이 있는 경우 생강 찜질을 하게 되면은 그 생강의 성분이 우러나오면서 그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강으로 찜질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하스바르데랑 뭐 느낌 비슷한가요? 어떤 느낌이에요? 아내가 늘 이렇게 생강 찜질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파스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다시 부엌으로 향한 시메란 주부, 식사 준비로 바쁜데요. 생강을 들기름에다가 볶아준 다음에 밥을 지으면 밥의 품위를 높여줄 수 있어요. 먼저 생강을 얇게 점여 버섯과 함께 들기름에 달달달 볶아준 뒤 쌀을 넣고 밥을 앉혀주면 생강밥이 완성됩니다. 보기만 해도 알싸한 생강향이 그대로 느껴지는 듯합니다. 두 번째 요리는 바로 생강 카레. 다양한 채소를 볶아준 뒤 카레가루와 함께 생강가루를 약간 넣어주면 되는데요. 채소가 모두 익을 때까지 보글보글 끓여주면 생강 카레 완성! 세 번째 요리는 느끼한 맛을 싹 잡아주는 초생강입니다. 생강을 데치면은 생강 특유의 쓴맛이 제거가 돼요. 한번 데쳐내 쓴맛을 없앤 생강에 식초물을 끓여 잠길만큼 부어주고요. 그런 다음 차가운 냉장고에 식을 때까지 보관하면 새콤달콤한 초생강 완성! 주부만의 마지막 생강 활용법, 생강 피자입니다. 마지막에 이 생강 얇게 썬 것을 올려주는 것이 포인트예요. 얇게 편 도우 위에 고르곤졸라 치즈와 점인 생강을 듬뿍 올려준 뒤 오븐에 구워내면 아이들 입맛까지 사로잡는 생강